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자 쌀 농업의 비중이 큰 경북 지역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19만 6천여 농가 가운데 쌀 농사를 짓는 농가는 12만 4천 농가. 세 집당 두 집꼴로 쌀 농사를 짓는 셈입니다. 지난해 기준 쌀 생산량은 57만 2천여 톤. 전국 생산량 423만 톤에 13.5%로 충남,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쌀 농사 비중이 높습니다. 쌀에 대한 관세 유예를 철폐하는 대신 내년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직 최종 관세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쌀은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시군청 압박투쟁 그리고 대정부 압박투쟁과 더불어서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정부의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선언을 경계한다며 관세율을 농민 관련 단체와 국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불안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단원고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